여기는 너 앞에서 나는 뮤직비디오 촬영장입니다. 롤! 레디, 액션! 제가 이제 보통 연애, 다육지식, 그리고 오글오글까지 되게 귀여운 곡들로 제 솔로가 채워졌었잖아요. 조금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음악적으로도 가사적으로도 성숙한 박결의 사랑 얘기를 풀어낸 곡이고요. 어, 됐네. 컷. 아파요? 많이요. 컷!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뒤로 한 번 해볼까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번에 같이 한 형, 브라더스 워낙 이분의 곡을 좋아하고 목소리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작업하게 됐는데 역시나 너무너무 강렬한 목소리로 곡이 채워져서 뮤비 컨셉이 연애 세포가 밖에 있는 박경을 조종하는 컨셉이거든요. 여기는 제가 이제 밖에 있는 박경을 조종하는 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눈을 이쪽으로 돌리면 밖에 있는 박경을 조종하는 방. 두 번째 게스트예요. 네. 아, 같이 부시어 오신다고. 네, 어우, 거대한 게스트가 왔다는 거. 거대한 게스트. 좀 완전 쌩얼이죠? 네. 어, 근데 이런 미모를 한번 보여주시죠. 어떻게 불러주세요? 괜찮게 나오네요. 아니, 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제가 저번에 안 와가지고 경희가 진짜 많이 삐졌거든요. 아, 뭘 삐져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블락비 멤버 중에 온 사람 단 두 명. 태일이 형이 아니라 솔로가 나온다면 저는 응원 인스타를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귀여운 분이야. 박경, 나 앞에서 나는 화이팅! 귀여운 버전, 진짜 귀여운 버전. 아, 왜? 귀여운 버전. 나 진짜, 진짜 귀여웠어. 아, 진짜로. 알았어. 박경의 너 앞에서 나는 화이팅! 야, 진짜 그러지 마라. 끝난 줄 알았던 박경의 게스트 타임. 지금 새벽 4시경 한 분이 더 오셨습니다. 예! 박경창! 박경창! 너 앞에서 나는 어떤지 한마디만 해주세요. 아, 이건 뭐 그냥 딱 듣는 순간 녹아요. 그냥 녹는 곡인데 이거는 막 팬분들의 마음도 그렇고 대중분들의 마음을 그냥 싹 녹일 수 있는 딱 이제 좀 추워지는 이 시기에 딱 맞는 곡이죠. 갈수록 발전하는 경향과 갈수록 너무 좋아지기 때문에 아 이건 진짜 대중들의 마음을 살려줄 수 밖에 없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훈훈한 연출하면서 끝나겠습니다. 아주 고맙다. 고마워 너나 화이팅! 박경 화이팅!